어게인 2002 프로젝트 군대3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단장 최수영입니다. 교토들의 국가대표 박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포터즈 막내 비타민 라붐의 솔빈입니다. 반응을 해주세요. 솔빈입니다. 아마 저희 세 명은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곳에 온 겁니다. 바로 20년 전이야 벌써. 20년? 아 그렇네. 22년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비밀스럽게 몇 분을 만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주십사. 오! 아, 형 그럼 저희 다 데리고 갔었어요. 아, 오셨습니다. 오! 정말 대한민국! 자, 우리 대한민국 레전드 이철수 선수입니다! 와! 아, 오셨습니다. 오! 정말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오!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풋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풋살은? 아유 알았어 그만 얘기해. 할게. 다섯 명 이상 모여도 얘 생각이 이렇게 날 것 같아. 아 충분하지. 아 진짜 저희가 한번. 아. 어우 단장님! 어우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와 근데 오늘 네. 지난번 저희 회동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신다. 정정해! 아니 설빈 씨는 누군지 아세요? 근데 그런 사진은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 계시고 선수 한 분 누워 계시고 주인공이세요! 예!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진을 사실은 띄우려고 하다가 본인 앞에서 띄우면 좀 그래서 그렇지, 방송으로만 그리고 제가 두 분께 숙제를 또 드렸기 때문에 어떤 숙제를 드린 거예요? 다단계 형식으로 아, 다단계 한 다단계 분이 두 명씩만 좀 섭외를 해주면 그 두 명이 네 명을 섭외하면 팀이 끊어지지 않겠냐. 아, 맞네요. 근데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보는 건 오늘 이 자리가 왠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오, 왔어 오! 오! 왔어 오! 야! 아! 아, 뒤로 흘려줍니다. 방망하세요. 그래서 구워요. 이런 고기를 남기는 삶. 자, 이훈재 수직기 좀 맞습니다! 이훈재! 이훈재! 방금 우리 을룡 형님께서 이훈재 선수가 딱 오셨을 때 아, 형님 딱 하는데 한 영화의 느와르 한 장면 있잖아요. 신세계 같은. 근데 못 보셨는데 내가 섭외했어 이랬어요. 아, 내가 불렀어 내가. 내가 했어 이랬어요. 이훈재 선수께서 오셨는데 인사를 먼저.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골문 지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와 뒤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이렇게 뵀을 때 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20년이 지났어요. 혹시 근데 지금 체격으로 경기를 뛰시는 거는 우리는 지금 여기 써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정확히 제가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건 뭐야? 이거 제가 물어보기 가면 아니 항상 그건 건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 됐죠. 이훈재 문제 없다. 아 깔끔하다. 혹시 을룡 형님은 뭐 하실 얘기 없습니까? 좀 뭔가 여기서 좀 기사 나? 예. 이을용 뒤통수 일부러 쳤다. 아 일부러 쳤다. 아, 일부러 쳤다. 이을용 뒤통수 일부러 쳤다. 아 일부러 쳤다. 나 일부러 쳤다. 아 일부러 쳤다. 나 일부러 쳤다. 이거 많이 이거 나갑니다. 이거 나갑니다.
이거 캡처해서 나갑니다. 잘했어. 이걸 실제로 보네. 오, 오, 야, 우리 와, 와, 큰 형님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공을 찾죠. 비에리 쪽으로 옵니다. 이게 김태형 선수. 아, 팔꿈치 등을 만지는 데 빠지는데. 아, 김태형 선수입니다. 네. 태형을 빼고. 그러면 이제 김태형. 보시죠. 네. 한국 대표.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다음 게임 문제였고요. 우리 타이가 마스크. 네. 오. 선생님, 왜 앉으십시오? 근데 진짜 오늘 약간 느낌이 느와르네, 진짜. 반갑습니다. 단장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저 들어올 때까지 좀 분위기가 가벼웠거든요. 네. 왜냐면 처음에 이춘수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네. 아, 이 프로그램 예능이구나. 그래서 좀 그 다음 타자로 약간 좀 조원희 선수나 약간 좀 이 약간 이쪽 라인의 선수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와 정말 영웅분들. 여기 반 정도가 무거워졌어요. 네. 오늘 이번에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헤어스타일도 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오늘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저분했나요? 아니 제 얘기는 오늘 정장을 또 이렇게 입고 오시니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좀 느껴져서 우리 김태형. 형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대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죠? 맞아요. 에임매치 100경기. 아, 물론 엄청난. 100경기 뛰었어요? 저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요즘 친구들 중에서는 그때의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섭섭은 안 해요. 네. 아니 근데 톤이 섭섭하신... 눈물 닦으시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섭섭한 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연령대 40대, 50대 분들은, 60대 분들은 다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40대예요, 이제. 4호선 1번 출구입니다. 5호선 2번 출구. 5호선 키가 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철입니다. 와~ 지금 우리 선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이로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쪽 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시는 건지? 70년. 네. 71. 네. 이렇게 해주세요. 모르니까 50몇.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신 겁니까, 이번에? 집에 있는데 을룡이한테 전화가 왔대. 역시 을룡이. 여기에서? 우리의 섭외왕. 딸리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서 또 같이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롭잖아요. 또 그렇죠. 설레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손이 되게 차가.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있다가 많이 기다렸어요. 이래 말들이 많어. 아니, 저희가 또 왜냐면 처음이라서 이게 왜냐면 TVN에서 준비하는 대형 프로젝트고 대형 같아요, 진짜. 네.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마크빨이 있거든요. 마크. 네, 브랜드 마크. 이게 네. 딱 생긴데 이게 이뻐요. 아, 지금 전혀 딱 느낌이 전설이다. 그 마크빨이 엠블럼이야? 그러니까. 야, 왜 마크라고 그러냐? 마크가 뭐냐? 뭐 엠블럼이라고 그래야지.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싸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엠블렘이래. 그래, 엠블렘이래요. 아, 저는 좀 궁금한 게 김태형 선수님한테 너무 궁금했어요. 아, 저 최진철 선수. 아, 저한테 먼저 해주세요. 아, 예. 지금 방금 들어왔잖아. 아, 기다려봐, 나한테 한다잖아. 네. 저한테 뭐 질문 없어요? 아, 이게 당황을 하게 합니까, 그냥? 아, 아무나 하세요, 그냥. 아주 이제 아무래도 전 기억 속에 그 타이거 마스크가 그치, 엄청 그치. 기억 남거든요. 근데 코가 저 골절이 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와. 정말 저게 스포츠 정신인가 하면서 되게 멋있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다 나았는데 계속 끼셨나? 약간 그렇지.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아, 좋다, 신문이. 아, 그 부분.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내가 팬 서비스 위해서 그때는 착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등장부터 지금까지 다 CG로 마스크가 이렇게 돼서 나가실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얼굴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CG 넣지 말고. 못 알아본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마스크가 나갔고 이제 아마 마스크가 벗겨졌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혹시? 집에 그 액자로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다. 진짜. 그거는 역사가 기억을 해야 돼. 대대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다섯 분이 일단 오시긴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 보고 네. 형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형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뒤로 빠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형님 보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선수 때 모습이랑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모습이랑 보면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뭘 그대로야?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 솔직히. 형님, 문재 형은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두 분은 그래도 관리를. 나 오랜만에 태형 형 얼굴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나 힘들구나 팀에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 되게 기억이랑 좀 많이 다른데. 또 형보단 또 크기가 크잖아. 네. 또 위에서 볼 수 있어. 머리가 네. 많이 빠졌어. 잠깐만 저기 이 좀. 입 좀 막아야 되겠는데. 네. 그렇죠. 치고 들어갑니다. 정종국, 정종국 좋아요. 네. 그렇죠. 잘 끊었어요. 잘합니다. 미국에게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담아 돌아오고 안정원과 차들이 걸어갑니다. 슛! 좀 나이 어리면 빨리빨리 좀 오지야. 아유, 대선배님. 네, 오랜만이다. 좀 더 숙여, 너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송정국 선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수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주제. 네, 입주제. 뭐야? 또 매트. 이거 일부러 하는 건가? 아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적응이 안 되네.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나이를 입으로 먹나 이렇게 말들이 많아졌어. 형들. 야 와가지고 네가 제일 많이 말해. 제가 말이 많았다고요? 나 몇 마디 안 하고 끝났어 아까 인터뷰. 근데 세우 씨 지금 시선이 진짜 이쪽을 나를 안 보았기 때문에 아까 순간 당황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저 아까 정확히 형님 뵙고 지금 나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어. 지금. 지금 형님 보고 있죠. 지금 제가요? 형님 보고 있죠. 지금 제가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됐어요. 믿어봐.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월드컵 축구 선수 송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 2002년 월드컵 전 경기 687분을 뛴 그렇죠. 전설이십니다. 맞네. 아, 형 뛰었어? 문정원도? 문정원 서 있었지. 뛴 게 아니고. 사실 오기 전에 저도 좀 설쳤어요. 사실 저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우선은 오랜만에 같이 만나가지고 버스 타고 같이 이동도 하고 그렇죠. 또 같이 몸도 풀고 밥도 네네. 먹고 함께 호흡한다는 게 앞으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월드컵 20주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회가 온 게 저한테 너무 좀 뭐랄까 행복인 것 같아요. 아 오셨다. 몇 명 왔어? 누구야? 영민. 어서 오세요. 다 왔어? 네.
지금 5시 반에 왔다가 예, 예. 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사실 무방비 상태로 3시간을 기다렸다. 네, 아, 제가 울산에서 왔거든요.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와 네. 진짜 멀리서 오셨구나. 이따가 또 경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주무시고 계셔도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사진도 좀 자는 사진 같은데? 우리 현영민 감독님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수들을 또 가르치고 계신 입장에서 그러네요. 선수분들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을 듣고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예, 예. 구단에만 얘기하고 선수들은 몰라요. 아. 예. 근데 이게 딱 나오면 이제 선수들이 보겠죠. 아, 그렇죠. 나 저 사람한테 못 배우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스케줄이 가능하실까요? 근데 이게 방송이 몇 시에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토요일 지금 한 6시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이 2시, 4시 경기. 그럼 끝나면 6시라 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되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볼 시간이 시간 되냐고. 아, 시간이 제가 되냐고요? 볼 시간이 되냐고요? 아니, 제 다 진짜 자자자. 야! 수령 가능하냐고. 제가요? 아, 우리 그냥 입으라고 이걸 주시면 여기서 좀 주무셔도 돼요. 아, 제 빼, 제 빼. 저희가 영민이 시간에 다 맞출게요. 야, 앞으로 괜찮습니다, 예. 감독님은 2002년 월드컵 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지만 경기 출전은 하지 못했다고 제가 정보를 아주 봤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세요. 이번에도 경기 못 뜁니다. 아, 이번에도 못 뜁니다. 네. 아니에요. 질문이니까 경기를 이번에 좀 출전할 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역시. 선수도 많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